제4장 형제편으로 넘어갑니다. 맏형 또는 형형, 아우제, 맏누이자, 아랫누이매, 한가지동, 기운기, 말리을리, 날생. 형제자매는 동기, 이생이니라. 자, 새로 나온 한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은 회의자 되겠습니다. 회의. 그래서 입구는 이제 기도하는 또는 축문을 읽는 말을 하는 사람의 형상이고요. 자, 어진 사람. 어느 사람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축문을 이제 집안을 대표해서 축문을 읽는 사람의 이제 뜻으로 그래서 맏형을 갖다가 의미하는 글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 이 재는 상문자가 되겠습니다. 갑골문에 보면 이런 창과에다가 무두지란 가죽을 차례로 감는 모양에서 차례, 순서의 뜻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출생 순서성으로 밑에 나보다 낮은 사람, 아우의 뜻을 가지는 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차례, 순서 또는 아우의 뜻을 나타내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자는 이게 원자가 되겠습니다. 원자. 원래 원자, 누이. 나보다 손인 누이를 뜻하는 거죠. 먼저 태어난 여자 동기를 누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다가 음을 나타내서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이매. 자, 여자는 여에다가 미를 나타내 가지고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고, 자, 미는 아직 뭐 다 자라지 않았다라는 그런 아직 젊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졌죠. 안일미자. 그래서 나보다 손 아래 누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이 동생을 매라 그러고 누나뻘을 자라 그러는 거죠. 위에 손인 누이, 자, 손 아래 동생 누이 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동자도 상형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체와 뚜껑이 잘 맞아 잘 맞는 원통형의 상형자이기 있습니다. 원통형으로 된 그릇의 상형자. 그리고 여기 합이라는 글자는 요거는 공 모양의 둥근 아래이가 위에 동그란 그런 모양으로 같다 지름이 같은 데서 같다 화합하다의 뜻을 갖습니다. 같다 아래이로 뚜껑이 잘 맞는 형태. 그 다음에 기운기는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삶이 삶이에다가 기운
미는 쌀알처럼 작은 것의 뜻을 의미하는 거고, 기는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상승기류의 뜻을 나타내가지고, 기운이라는 낱말 뜻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해석을 해보면은, 형제 자매는, 형제와 자매는 한 가지 기운으로 태어남이니라. 우리 형제 자매는 다 부모에게서 한 기운을 받고 태어났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근본 본 날생 한일 기운기 힐소 바탕소 받을수 하나일 피혈. 자, 신습한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본 번호는 지사자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가로획을 그어가지고 나무 밑뿌리가 다 같이 모이는 그런 지점을 의미해가지고 근본, 근원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바탕소는 이제 형성자로서 원래 실사에다가 이게 음을 나타내면서 이것이 이제 석자로 읽히는데 이것이 처음 첫자로서 처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이란 뜻. 그래서 누에 고치에서 갓 자낸 원래의 하얀 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하얀 실. 그래서 본디, 본바탕, 하얀 실이니까는 실소. 이런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자가 나중에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받을 수도 이 형성자로서 원래 각골문에서는 손과 또우와 배주자의 상형자에 있는데 나중에 이 배주자가 이런 형태로 이제 꿀꼴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래 위로 손이 물건을 주고받는 모양에서 주고받다의 뜻이었습니다. 주고받다. 손과 손으로서 물건을 주고받다 이런 뜻에서 받을 숫자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피혈자는 상형자가 되겠습니다. 상형자. 그래서 이런 그릇, 이 그릇 명자인데 그릇에다가 신에게 바치는 희생의 피를 그릇에 이렇게 점을 찍어서 이제 담은 모양. 그래서 피를 나타내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본래 한 기운에서 태어나고 또 본디 한 피에 한 피를 받음이니라. 그러니까는 형제 자매는 기운이 같은 한 기운으로 태어나고 피도 서로 부모에게서 한 피를 이어받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